안녕? 안녕하세요. 니 하오. 갑자기 왜킨 거야? 키고 싶어서 킨 거야. Hello. Good evening. Bonsoir. 곤방왕. Sawadee ka. 오, 보고 싶었어. 내 보고. 손 하트. 니 하와. 키트 맹간 함. Hello. Oh, happy birthday! 아, 이거 스티커 뭐예요? 이거 리본? 예요. 그리고 여기는 별? 귀엽죠? 태국 음식 바타 맛있어요. 맞아, 맛있어요. 와와와와와. 미니도 흑백 요리사. 나 보고 싶어! 곧볼 예정이요. 너무 재밌다고 들어가지고. 어때? 재밌어요? 스포하지 마요. Can you speak French? Bonsoir. Merci beaucoup. That's all I know. 미니 업고 튀어도 되나요? 업고 튀던가. 꽃이던가. 몰래 예! Lisa's new song came out today, right? Kiss me and then the twilight evening. What are you eating today? I had the noodles. So kiss me. Maja, 지금 호텔 오자마자 라이브 킨 거예요. Capture time already? Okay. Capture time. Not this it. How is it? 탐호자매캅. 맞아요, 저 염색했어요. 하지만 이거 흑백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카키? 브라운? 그런 느낌. 왜냐면 그 저번에 좀더 밝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 많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파리 가기 전에 덮었어요. 아이 tired, just go to bed early. Not really. I'm good. 미니 도구 키가 뭐야? 아, 이거야? 안녕. 고양이?
테스트 보고 싶다. 보러 와요. 오늘 제가 오늘 타이페이 초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 제가 솔로 무대를 이제 꿈결 같아서를 했는데 좀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제가 입고 싶은 교복 버전 어땠어요? 좋았어요? 귀여웠어요? 저는 너무 입고 싶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어땠어요? 아직 저 교복이랑 잘 어울리나요? 아, 그리고 노란색 마이크는 사실 제 거 아니에요. 소연이 마이크예요. 근데 이제 어제 리허설 했을 때 뭐지? 이게 제가 노란 우산을 들고 원래 제 마이크가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뭔가 안 어울리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그 제가 리허설 할 때 소연이가 계속 봐주고 있어가지고 소연이가 올라와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소연아 네 마이크 너무 우산이랑 찰떡이잖아 해서 교환했어요 서로. 그래서 소연이가 소연이 마이크를 저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제가 핑크 마이크를 이렇게 줬어요. 바꿔봤어요. 아, 소연이가 빌려준 거지 뭐. 그래서 우산이랑 깔맞춤이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마워 소연아. 아, 그리고 그 제가 앞에 그 뛰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우산 내리고 이렇게 뛰어가는 부분은 이게 소연이 아이디예요. 소연이가 언니 한번 그 뛰어나와봐. 완전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소연이가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해봤어요. 저 사실 진짜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해 준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이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뭔가 좀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아, 교복을 입고 해보고 싶었는데 언제 할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진짜 교복을 아예 똑같이 그 뭐죠?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이 아마 그 아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예 그 선재하고 듀오 드라마 스타일리스트 분께 연락 드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찐 그 교복을 가져왔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 임솔 씨가 입은 교복이랑 아예 똑같을 거예요. 시계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네, 교복 아예 똑같고 하지만 그 명찰? 맞아요. 이거 뭐지? 김민희로 써놨어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임솔 된 기분이었어요. 민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솔. 네, 민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버랜드가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크크크크. 에? 밑에만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어. 민솔 교복 너무 잘 어울려.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줘 제발. 아니 사진 찍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콘서트 때는 항상 퀵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의상 완전 짧은 시간 안에 의상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찍을 시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드딱
찍고 이렇게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많이 못 찍었어요. 내일 다시 좀더 찍어볼게요. 저도 꼭 찍고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언제 입겠어? 이런 거 그쵸?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몸조심하고 옷을 많이 입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너무 사랑해요. 아 나도 사랑해요. 와이 아이미야. 이 so cute today. Thank you. English, English, English. Okay. Hello. 아, 왜, 왜, 왜. Minnie, do you prefer Minnie, do you prefer light hair or dark hair? I think I prefer dark hair. But I love to try new hair color. So, yeah, I think I just love, I mean, every looks I've tried, but if I have to choose, I think I'll choose dark hair. Yeah. I think it suits me better, but it depends on the concept. So, yeah. But for collection, I think the bright brown hair color is really, I mean, it really suits the concept. I think it suits the concept very well, so yeah, I love it. But for now, I prefer this color, dark brown. What about you? Which one do you prefer? 약간 범색한 사람의 maybe 아자. 맛있 다니 아자 아자 익숙하다. 뭐가 펑 탐배. 아자 롱 리앙 밥 야우야우 블루이 밥 리앙 나 마요 야우 블루이 데메 루머라이 라디오 컨셉 다바인 자 뮤뮤 런웨이 어땠어? 오 마이 갓 네, 저희가 이번에 파리 가서 뮤뮤 런웨이에 서게 됐는데요. 소감. 너무너무. 일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진짜예요? 했는데, 너무, 일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 뭔가, 제가 솔직히 패션에 관심도 많고, 막 쇼도 여러 번 한뭐두번 정도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예 런웨이에서 이렇게 런웨이 설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가수기 때문에 제가 모델로 한번 뭐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제가 바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왜냐면 이런 기회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진짜로 이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답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일정이 제가 태국 스케줄 끝나고 뭐 한국 들려서 이제 잠깐 짐 풀고 짐 싸고 이렇게 파리 가서 사실 원래 한 잠깐 쉴수 있는데
만약에 런웨이 안 쓰고 그냥 뭐지 쇼 보러 간 거면은 약간 살짝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쇼에 올라가야 되면은 이제 피팅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해질 수 있다 괜찮냐 하셔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해야죠 너무 해야죠 잠은 못 자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됐고 그리고 너무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진짜로 이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좀 많이 긴장하고 떨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네,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진짜로 너무너무 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지만 저도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더 감동받은 게 제가 딱 그 리허설을 하고 제가 힐을 신잖아요 되게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아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 뭔가 걷다가 신발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이제 뮤뮤 스태프분께서 막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로 그냥 재밌게 하라고 만약에 진짜 신발이 빠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냥 다 like the show must go on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신발 벗고 맨발로 걸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도 저는 진짜로 제발 신발만 안 빠지고 그냥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끝까지 넘어지지 말자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백스테이지에서 막 진짜 이제 여사님도 가까이 뵐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막 진짜 뮤뮤의 완전 유명하신 뭐 스타일리스트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 막 진짜로 너무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진짜로 제가 많이 봤던 막 유명하신 모델 분들 사이에서 제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이게 인생에 단 한 번일 수도 있는 기회를 제가 네, 해냈습니다. 네버버가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오케이, 放美澳的这篇放了开过 เมื่อกี้เล่าให้ฟังนะคะว่าพูดถึงเรื่องที่ไปเดินบนรันเวย์ที่ปารีสเมื่อกี่วันก่อนให้โชว์มิวมิว Spring Summer 25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ก็เมื่อกี้ก็เล่าให้ฟังว่าแบบว่าตื่นเต้นมากแล้วก็ดีใจมากที่รู้ว่าตัวเองจะได้มีโอกาสขึ้นไปเดินใช่ไหมคะแล้วก็ก็แบบเขาบอกว่าเป็น K-pop แล้วก็เป็นคนไทยคนแรกที่ได้ขึ้นไปเดินที่มิวมิวโชว์ด้วยก็แบบดีใจแล้วก็เป็นเกียรติมากๆนะคะแล้วก็แบบตื่นเต้นมากแล้วก็
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เหมือนว่าชุดลุคที่มินิใส่อ่ะเป็นมันจะเป็นก็คือเป็นแบบเป็นเสื้อแล้วก็มีเลเยอร์ใช่ไหมคะแล้วก็เป็นกระโปรงกับแล้วก็เป็นแบบถุงเท้าแล้วก็เป็นส้นสูงทีเนี้ยไอเราก็แบบกังวล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ไม่เคยเดินโชว์แล้วก็แบบเป็นส้นสูงด้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งี้ก็คือกังวลโอ้ my god แบบทำไงดีถ้ารองเท้าหลุดหรือถ้าเราล้ม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แบบล่ะแต่ว่าทางทีมมิวก็คือแบบบอกกับมินิว่าแบบเนี้ยแบบไม่เป็นไรไม่ต้องกังวลก็คือแบบยูก็คือแบบเขาเรียกอะไรถ้าสมมติรองเท้าหลุดหรือแบบมีข้อผิดพลาดอะไรก็คือไม่เป็นไรคือแบบ you can just แบบถอดรองเท้าแล้วก็เดินเท้าปรับเลยก็ได้สมมติว่าแบบ just in case มันเกิดอะไรขึ้นอะไรอย่างงี้ค่ะก็คือแบบเหมือนค่อนข้างแบบว่าให้กำลังใจแบบเราเยอะมากอะไรอย่างงี้แล้วก็แบบเขาก็บอก oh my god แบบไม่เป็นไรนะแบบว่า very happy ที่แบบอยู่แบบได้ร่วมงานกันได้แบบ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แล้วก็แบบซึ้งแต่ก็นะตอนนั้นก็คือแบบตื่นเต้นมากแล้วก็แบบในใจตอนนั้นคือแบบ oh my god แบบขอให้ไม่ล้ม ขอให้ไม่ล้มแล้วก็แบบเราก็แบบก็พยายามจะแบบว่าเขาเรียกอะไรทำให้มันแบบออกมาแบบเข้ากับคอนเซ็ปต์แล้วก็แบบเหมือนให้แบบเข้ากับโชว์ให้มากที่สุดแต่ก็แบบ you know มันก็เป็นครั้งแรกหนูก็พยายามที่สุดแล้วค่ะหวังว่าทุกคนจะแบบชอบกันเพราะว่านี่แบบดีใจมากก็แบบเป็นเกียรติมากก็แบบตื่นเต้นทุกอย่างตื่นเต้นไปหมดแบบพอเห็น backstage มันแบบเราได้เจอyou know like นางแบบที่แบบ oh my god เราดูเขาแบบเดินบนรันเวย์โน่นนี่นั่นมาแบบแล้วเราได้ไปอยู่ตรงนั้นแบบอยู่ยืนอยู่ line เดียวกัน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แบบ oh my god แล้วก็ได้เจอแบบได้เจอทั้งคุณมิวสิคพราด้านะคะแล้วก็ได้เจอทั้งแบบทีมงานแบบ stylist หรือแบบว่าทุกคนที่แบบโอเคที่เราแบบว่า very admire เขาแล้วก็แบบได้เจอเขาได้แบบโน่นนี่นั่นก็เลยแบบประทับใจมากๆแล้วคือทางทีมก็แบบว่าเวลคัมมินิสุดๆแบบเขาก็บอกแบบ very แบบ happy to have you อะไรอย่างงี้แล้วก็แบบดีใจมากนะคะแบบขอบคุณมาก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มากจริงประมาณนี้ค่ะขอบคุณนะทุกคนผมเจ๋งมากขอบคุณค่ะอย่าประมาณนี้ค่ะอามิสุโกะซันนี่ชาเลสคุมะยงว้าวซีอินแบงคอกซีอินแบงคอกซึนคิดมีฮาร์ทโอ้ thank youMini, can you say wall eyes and knees in English? Wall eyes, knees. Why knee? See you tomorrow. 明天见。뭐야못알아듣겠어하지만사랑해 응아까한국어로얘기한거를태어로그냥번역한거였어요 꿈결같아서뮤비조회수1500만넘었어축하해 진짜대박감사합니다대박나도다시봐야지
미니 외모 체크. 외모 체크. 오. 미니는 네가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 아, 노래하는 소리. 무슨 노래? 민니야 카메라 뽀뽀하면 하트 날라오는 진짜 어떡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야? 뻥친 거야? 언니 무슨 노래 자주 들어? 요즘 무슨 노래 자주 듣지? 아, 요즘 태국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미니,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Lamb. I love them. 잠깐만 하나 하나면 잠깐만. 오늘 쇼 오기 뒤에 무대 미니도 봤어. 당연하지요. 리허설 때부터 봤는데 나빵 터졌잖아. 진짜 너무 웃겼어. 완전 너무 귀여워. 그래서 계속 아니 진짜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부터 진짜 너무 웃겨. 그래서 어제 그 모니터 영상 보면서 진짜로 엄청 웃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완전 중독돼. 아니, you are my superstar. 아니, 계속 맴돌아 귀에. Did you eat dinner? Yes. 미니, we will go to the Ferris wheel this time in Taipei. I want to, but I'm not sure if I have the time. Oh, happy birthday! 我爱你呀，我爱你呀！哦，벌써맞아，벌써10월이네。진짜올해왜이렇게빨리지나갔어？진짜말도안 돼。나언제까지라이브할시군가요？글쎄요，아，좀있으면씻으러가야되는데。 I mean, what flavor of ice cream do you like best? I would say cheesecake. I think. Oh, do you know Hokey Pokey? I love Hokey Pokey. Oh my gosh, I want to eat Hokey Pokey right now. Wait, I have macaron. From Paris. I bought some from Paris. Lottery.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it in, I mean, French, like la douche, la douche. But anyway, I love it so much. So I'm gonna have one before I go shower.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진짜 好吃. 알아, 맞아. I love pistachio. I'm so hungry. Sorry. I'm so sorry. I'm hungry too. 근데 anyway, I think my favorite flavor from macaron is raspberry. Yeah. Raspberry and rose. I don't know why, maybe because it's pink. But it tastes good. Raspberry is kind of sour, but I think it's kind of like refreshing. And for rose, it smells really good. I've tried truffle flavor macaron. Have you ever tried? It's really good, but I'm not sure which brand. I think it's from Harrods, I guess. Yeah. Truffle macaron. 제가 마카롱 진짜 좋아하는데. 네? 라즈베리랑 로즈 제일 좋아해요. 여기 거, 라드레 거. 어떻게 읽어? I'm not sure. 근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Harrods 건가? 아마도요. 아마 Harrods 건 같은데 그 트러플 마카롱이 있는데 진짜 대박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옛날에 그때 태국에서 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못 봐가지고 그때는 오마이갓 나 귀걸이 하고 있었잖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백화점에서 그거 샀어요. 그 트러플 마카롱. 근데 이제 안 보여서 또 먹고 싶네.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I love you 3000 불러주세요. Love you 3000. 아.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Hollywood movi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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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 spoilers, pleas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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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언니. 살찌는 거 안 무서워요? 무섭나? 뭐 이 정도 먹으면 살 안 찌지 뭐. 하나 먹으면 안 찌지요. 근데 아후, 나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마카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내 볼랜드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엄청 살 뺀 이유가 마카롱 때문이었어요. 얘기한 적 있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그 뭐지? 코로나 때
되게 한참 오랫동안 그 집에 가 있었어요. 태국 집에. 그래서 한 반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때 되게 오랫동안 태국에 있었는데 다 다른 멤버도 다 집에 가고. 그때는 제가 한참 격리해야 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한국 스케줄 다 하고 이제 잠깐 휴가를 받아가지고 뭐 원래 사실 3개월 정도만 그때 잠깐 쉬기로 했는데 뭐 결국에는 한 반년 넘게 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태국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집에 못 가고 이제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됐잖아요. 그때 한 3년 전. 그래서 그때는 2주 동안 진짜 제 친구들이 맛있는 거를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호텔로. 왜냐면 거기 그러니까 호텔마다 다른데 아니면 지역마다 달랐나? 뭐 어쨌든 그때는 다행히 우리 호텔은 이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전 밖에는 못 나가는데 하지만 배달 음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막 시켜주고 막 이것저것 보내줬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를. 근데 봐봐요. 2주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밥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2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도 좀 이미 쪄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격리 끝나고 엄마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엄마는 뭐 얘기를 많이 안 했다. 그냥 되게 반가워하고 막 격리 어땠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격리 끝나고 이제 밖에 아 집에 그래 뭐 그때는 집에 가서 잘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백화점 가서 밥을 먹었나? 어쨌든 밥을 먹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맛있는 트러플 마카롱 있죠? 거기서 제가 마카롱을 한 박스 샀어요. 그래서 그때 사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트러플 마카롱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서 바로 하나를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제가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냉장고를 열고 그 마카롱을 꺼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먹으려고. 왜냐면 밥다 먹으면은 원래 약간 디저트, 단 거를 살짝 조금 먹어줘야 이제 좀 완성한 느낌.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냉장고를 열고 그 마카롱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보고 또 먹어?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 충격.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엄마한테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많이 먹어. 그래, 다 먹어. 많이 먹어. 맛있어. 잘 먹는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너또 먹어? 막 이런 거예요. 진짜로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때. 진짜 처음으로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진짜 살 많이 쪘나 봐. 나 진짜 살 쪘나 봐. 해서 완전 갑자기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진짜 솔직히 그 전에는 제가 거울 보고 뭔가 볼이 좀더 빵빵해졌네. 아니면 뭐 그냥 되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말 한마디 하고 나서 진짜 결심했어요. 진짜 살 빼야겠다. 진짜 엄마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물론 그때 사실 그 전부터 약간 조금 아, 좀더 뭔가 슬림해지면은 좀더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살 빼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 성격은 잘 엄청 먹는 거 좋아하고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잘 먹지도 않았어. 왜냐면 또 살찔까봐 많이 못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잠을 제대로 계속 못 자니까 일어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잠을 못 자면은 배고프잖아. 그러면 조금씩 못 먹지. 살찌지,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때도 뭐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그때는 진짜로 운동하고 막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쉴때 살을 뺄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많이 잘수 있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살을 뺄수 있는데 막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잠도 못 자면 솔직히 살 빼기 쉽지 않아요. 뭐 어쨌든 그때는 마침 약간 쉴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저희 친오빠도 살을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 약간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엄청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냉동실 열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매일 두 끼만 먹어요. 근데 아직 지금도 두끼 먹는데 아점 먹고 저녁. 그래서 아점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오빠랑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냥 그 집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거의 안 먹고 약간 고기, 야채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매일 운동했어요. 집에서 러닝머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러닝머신 한 40분 뛰고 그리고 홈트 간단하게 제가 할수 있는 거 하고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 네, 토, 일 쉬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루틴 한 반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때 한 6, 7kg 뺐던 것 같은데? 한 6kg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 진짜 다시 찌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그래도 뭔가 이게 요요 다시 오지 않게 좀 유지하려고. 왜냐면 좀더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막 만약에 막 샐러드 먹고 막 식단하고 다시 밥 먹으면은 금방 살찌거든요. 왜 약간 요요가 온 느낌. 근데 제가 그건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진짜로 여러분 급하게 빼는 거 진짜 비추야. 이게 금방 쪄. 그래서 좀 천천히 빼고 유지하고 이제 완전 이게 내 몸무게가 되면은 그때 좀더좀 다시 그냥 평소처럼 먹어도 더 이렇게 찌지 않게만 하면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빼놓고 이제 빼는 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빼고 좀 시간 좀더 투자해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고. 왜냐면 진짜 굶다가 먹으면은 진짜 안 좋아요. 바로 살쪄.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양을 살짝 조금씩 키우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이제 많이 먹어도 잘안 져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많이 먹으면 또 찌겠죠. 그러면 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특히 진짜 이제 나이도 많이 먹잖아요. 나이 좀 먹었어요, 저희. 저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살 쉽게 쪄요. 그래서 좀, 네. 관리하고 계신 분들한테 완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리하면 진짜. 아! 깜짝이야. 마카롱 떨어졌어. 무리하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그, 만약에 여러분들도 원하는, 원하는 그, 나의 모습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 모습이 만족하시면 완전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좀 더, 뭔가, 좀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급하게 하면은 또 금방 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추천. 진짜. 할수 있어요. 닭가슴 먹으니까 바로 찌던데. 닭가슴살 먹어서 살 쪄요. 그럴 일이가? 아니면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이, 뭐지? 근육이 많아져서 무게가 더 무거워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재요. 인바디. 인바디 재가지고, 그 바디팻 있죠? 바디 팻을 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육 몇 킬로에 있고 지방이 몇 킬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헬스장 가면 보통 있잖아요. 그런 걸 재면은 이제 그냥 몸무게만 보면 안 돼, 사실. 그냥 몸무게를 보면 안 되고 왜냐면 만약에 뭐 같은 몸무게에 그 운동할 때랑 운동 안할 때랑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완전 다르게 보여.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뭐요? 민니는 나 무슨 운동해? 지금? 지금은 사실 요즘 PT 많이 하고 있어요. PT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시간 있으면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하고, PT도 하는데 요즘 PT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뭐지? 고양이 키. 오, 너무 빨리 지나갔네. 방금 어디까지 읽었지? 미니, which is your favorite nickname? What do you mean? 미니 is my nickname. Oh, you mean... I don't know, 김미니? 식단도 같이 해요. 지금? 지금 사실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엄청 관리하고 있을 때 식단 하면서 했죠.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진짜 이게 몸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살쪄. 진짜 안 돼. 그래서 근데 밥도 먹어야 돼요.
밥 아예 안 먹으면 안 돼, 사실. 근데 그 뭐지? 근데 키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키토를 해봤어. 그 IF도 해봤고 진짜 많이 했어. IF는 그 fasting. 아,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몇 시간 안에 밥 먹고 몇 시간 안에는 그냥 물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그 다이어트. 그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면 야식도 안 먹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키토는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왜냐면 평소에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빵이나 막 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직접 막 고기 구워 먹고 뭐 야채 볶음 아니면 뭐 지방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버터, 막 베이컨 막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아보카도 뭐 이런 거 먹고. 저는 근데 키토에서 살 좀 빠졌어. 그러니까 뭔가 한참 살 빼고 좀 더 빼고 싶은데 이제 안 빠질 때는 저는 키토를 했는데 좀 더 빠졌어. 완전 린. 근데 오래 너무 오래 하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한 2주? 2주, 3주? 하고 그만했어요. 네. 그냥 건강하게 먹어요, 여러분. It'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And what's your favorite color now? Yeah, still pink. Yeah. When you rest early, don't be what? Oh, don't be too tired. Yeah, I will. I'll leave soon. In 10 minutes. ASMR? ASMR. 어, 목 아파. 뭐지? 언니 많은데 뭐가 궁금해요. 미연이랑 후드 집업 커플로 맞춘 거예요. 면이가 미니 거 같이. 뭐지? 어떤 후드 집업이지? 아! 미국에서 입은 건가? 아, 디즈니랜드에서 입은 건가? 아니, 그때는 둘 다 챙겼는데 그냥 그 뭐지요? 그때 뭐지? 그냥 바꿔서 입었어요. 아, 바꿔 입었는데 뭐 때문이지? 아, 그때 무슨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냥 꺼냈는데 먼저 나온 걸 그냥 입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바꿔서 입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니야, 콘서트 때 생일 축하 불러줄까? 들으면 울지 않겠지? 울지 않겠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으면 행운을 빌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응? 행운? 행운? What songs have you been listening to lately? Oh. Oh. New Woman and Lisa's new song. So kiss me. Moonlit for? Yeah.
누나 예뻐요. 고마워요. A thousand year, please. Villain dies. Dangerous woman. Can you sing for a song? Can you make it hard for me, please? 그런 팽능 반응 과한 빠졌는데 팽능이야 커터 저롱베이 썸꺼는 Aren't you sleepy a little bit? 배소리 대박 들려요? 못 들었죠 못 들었죠 못 들었죠 Strawberry and cigarettes 불러줘 오랜만이다 Strawberries 아 Strawberries and 뭐였지? Cigarettes and you Your necklace is so pretty Actually it's not a necklace It's It comes with a t-shirt. You know, it's not a necklace, actually. I love it. 이거 목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옷이랑 같이 온 목걸이 같은 디테일입니다. 귀엽죠?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야? 무슨 마음? 근데 안 졸려. 조금 졸려. 이제 가야겠다. 언니, can you give us face heart? You mean this one? 이제 갑자기 졸린다. 진짜. 베이비 아이 러브 유 빠라빠빠 태국에서 브이로그 만드는 거 가능한가요? 태국에서 브이로그? 태국에서 브이로그를 할수 있지요 다음에 태국 가면 찍을 수 있지요 Your eye makeup is so cute, thank you 파파야나카 카포나카 미니 기프미야 보보 Can you speak Thai? Sure. Sure, ค่ะ. เพิ่งพูดไทยไปเมื่อกี้เองค่ะ มินนี่의 추천 콘텐츠? 민니의 추천 콘텐츠 먹방. 네, 추천 콘텐츠 먹방. 이제 시술 가야겠다. 그치요. 민니, what's your dream job if not being an idol? I really want to know the answer. Well, that's so hard. Because I think I've always wanted to be a singer. Or like maybe a musician. Like a pianist, I guess. If not, maybe... I think I would say... Like a piano teacher, I guess. Or... I don't know. Maybe... Not a movie? Like a movie director? I don't know. Because I love watching movies. But... I don't know. I don't know. Yeah. I think I'm happy to be a singer. Do you like singing? Yes.
목걸이 간지나요? 아, 정말! 오늘, 아니, 제가 오늘 진짜로 그 콘서트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목걸이를 얘기하는데, 목걸이 아니에요. 진짜 다들 탐나더라고요, 이거를. 귀엽지요? 네, 목걸이 아니에요. 이거 티셔츠랑 붙어있는 거예요. 니 which member would you like to marry? 미니. 오케이. I think I gotta go soon. 오케이. Give me a kiss. 오케이. I think I should go shower now. See you tomorrow, Neverland. 明天见啦. And I'll be back. Okay. See you next time. I'll see you tomorrow for Neverland, who is coming to our Taipei concert tomorrow. 씻으러 갈게요. 안녕. 민첸첸. 바이바이. 뺨남나요. 바이바이. 잘 자요. 좋은 꿈 꿔. 스윗 드림. 뭐 안. 반디캉. 바이바이.